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급 산채 삼총사를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지고 있는 농부들은 3월과 4월이 가장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밭 만들기 작업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씨앗 파종도 해야 되고, 모종도 부지런히 심어줘야 합니다. 먼저 고급 산채를 심기 전에 토양 만들기 작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부숙된 퇴비를 뿌려주었고요. 땅을 고르게 만들어 줍니다. 텃밭 채소 중에는 뿌리로 먹는 채소가 있고 잎을 먹는 채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땅속의 보물 뿌리채소 삼총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뿌리채소는 더덕입니다. 이 더덕은 3년생 더덕입니다. 뿌리가 굵은 것들은 골라서 저장을 해두고 요리에 사용할 거고요. 뿌리가 작은 것들만 오늘 다시 심어줄 겁니다. 더덕은 씨앗으로도 파종을 하고 종구로도 심습니다. 씨앗으로 파종할 때에는 가을에도 파종을 하고 봄에도 파종을 합니다. 가을 파종은 11월에 땅이 얼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씨앗을 파종할 시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싹이 트지 않고 겨울을 넘기고 봄에 발화할 수 있도록 늦게 파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온이 높은 해에는 일주일 만에 발화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봄에도 씨앗으로 파종을 많이 하는데요. 3월 중순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더덕을 종구로 심을 겁니다. 땅에 골을 먼저 파주고요. 고랑의 넓이는 한뼘 간격으로 만들어 줍니다. 뿌리채소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은 물빠짐이 좋고 약간 모래가 섞인 흙에서 잘 자랍니다. 딱딱하고 가뭄이 잘 타는 토양에서는 뿌리가 쭉쭉 뻗지 못하고 잔뿌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골은 다 파주었고요. 더덕 종구를 이제는 심을 차례입니다. 더덕 종구 심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더덕 크기에 맞게 골을 파주고 가지런히 놓아주면 됩니다. 저는 오늘 더덕을 두 줄로 심어줍니다. 두 줄로 놓아주고 중앙에 흙을 한 줌씩 놓아줍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더덕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덕이 다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요. 마무리는 더덕이 보이지 않도록 살짝 덮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물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의 꽃 종류가 두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 도라지는 백도라지이고요. 또한 가지 색은 색감이 너무 예쁜 보라색 꽃입니다. 도라지 씨앗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흑임자 깨처럼도 생겼네요. 도라지도 씨앗으로도 파종할 수 있고 종구로도 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2년생 종구를 오늘 심을 겁니다. 이 모종은 백도라지 종구입니다. 종구가 참 귀엽게 생겼죠? 이런 뿌리 채소들을 심을 때 종구로 심으면 수확 시기가 빨라지고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종구 구입은 인터넷이나 재래시장에 나가보면 종구 모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봄에는 이런 종구 모종들을 더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도라지 식재 간격은 한 뼘을 띄고 심어줍니다. 씨앗으로 파종할 때에는 흩뿌리기도 하고 줄뿌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배해 보았을 때 줄뿌림이 훨씬 더 관리가 수월합니다. 씨앗 파종의 시기는 더덕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꽃좀 한번 보세요. 꽃이 너무 예쁘죠? 이 사랑스럽고 앙증맞은 꽃은 잔대꽃입니다. 잔대 잎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잔대 뿌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죠? 잔대는 씨앗으로 파종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한 봉지에 씨앗의 개수는 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잘 집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작은 씨앗들을 파종할 때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파종을 하게 되면 잘 뿌려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씨앗들을 파종하기 좋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수분이 적고 고슬고슬한 흙을 이 씨앗과 섞어줍니다. 더덕 씨앗이나 도라지 씨앗은 잔대 씨앗보다는 훨씬 크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씨앗을 파종을 합니다. 씨앗과 흙이 골고루 잘 섞이도록 반복해서 계속 섞어줍니다. 잔대 씨앗도 줄뿌림을 할 건데요. 고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30cm 간격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씨앗이 잘 발아할 수 있도록 땅을 고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씨앗을 고랑에 골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작은 씨앗을 파종할 때 흙과 혼합해서 이 방법으로 파종을 하게 되면 골고루 잘 뿌려집니다. 잔대는 산삼과도 비슷한 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호흡기 질환과 기관지를 튼튼하게 돕고 오장을 편안하게 해주어 장수할 수 있는 약초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잔대는 도라지와는 달리 생으로 먹어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약재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린 줄기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삼채소로도 사용하고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의 주 성분은 더덕, 도라지와 같은 사포닌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폐를 맑게 하고 강장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씨앗 파종은 다 되었습니다. 흙을 살짝만 덮어줄 건데요. 씨앗이 묻히도록만 살짝 덮어줍니다. 잔대 재배의 특성은 유기물이 많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씨앗 파종은 3월 중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땅속의 보물 뿌리채소 삼총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채소는 약성도 좋고 잎과 줄기를 다 먹을 수 있는 고급 산채의 나물입니다. 재배 기간은 약간 긴 편이지만 텃밭에 꼭 있어야 할 삼총사입니다. 그리고 씨앗으로 파종했을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잡초 제거에 노력을 많이 들여야 뿌리의 생육이 왕성해집니다. 오늘은 텃밭에 꼭 있어야 할 고급 산채의 삼총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에 산골여행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